오늘은 고해성사를 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죄를 고해하는 것. 그 일의 시작은 저의 초3 때 2학기 반장 선거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선생님은 매우 재밌고 유쾌하신 30대 솔로인 남선생님이었어요. 솔로인 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뭐 팩트로 후드로 팼나? 그때 저는 반장이 너무 되고 싶어서 공약으로 저희 선생님 얼굴이랑 박보검 얼굴이 차이 나는 만큼 열심히 우와 진짜 못됐다. 그래서 반장을 당해. 아 반장이 됐어 또. 얼굴과 몸매가 콤플렉스. 그 선생님께는 매우 죄송했어요. 야 근데 진짜 개놈아. 자 고백 공격. 때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두근두근 설렘 가득 고백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유행에 홀려버린 저는 어이구야 얼굴 봐라 수많은 고백 공격들을 진행시켜버리고 맙니다. 당시 저는 이런 스크래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깜찍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낭만 대충 고백 낭만 있다고 생각하며 카드를 통해 고백할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정용한 것 봐. 정성을 담아 쓴 느끼한 멘트 가득 편지를 좋아하던 남자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심지어 카드가 작아서 여러 장으로 나눠 수북하게 쌓아놨는데요. 에베레스트 마냥 쌓여있는 편지들을 보고 저는 깨닫고 말했습니다. 어랴? 이름을 썼나? 제 사랑을 가득 담아 놓은 편지에는 방송인도 없이 그의 책상에 싸늘하게 쌓여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처참하게 망한 고백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고백을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실험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예전엔 띵띵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너야. 진실된 사랑을 어필하는 충격. 복구키 질투 유발. 야 이거 진짜야? 이야 너 대단하다. 어, 내 남친이야 귀엽지? 이게 얼마나 당황했을까. 데이트해야 연락 못 받는데. 더 놀라운 건 카톡 시간입니다. 야밤에 야 오후 10시 52분에 보냈어. 뭐야 이게. 어디 가게. 야 11시면 문 다 닫았겠다. 야 머리가 띵한데? 우와 아니,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냐. 우와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개성 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와우. 아! 뭐야 이게? 지금 대사하시죠. 시청자의 정성입니다. 대사가 뭐 있는데? 제가 할 줄 알아요? 안 해. 플라스 대사하기 아니면 합방대 양미호 빔보 등장하기 둘 중 고르세요. 오늘 할 게임은 휴먼 폴플레! 그 상태로 마우스를 올려볼래? 야! 왜 그러세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저리 가세요! 아! 뭐래! 아! 에이 거기 누나! 아! 에이 거기 누나! 누나! 이쁜 누나 어디가! 아! 반응이 재밌는데? 네, 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진짜! 저희 텔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텔러 어때? 신복감으로서? 뭘 신복감이야! 난 너가 더 좋은데? 어 싫어! 내 주특기 보여줄게 유명들? 트래킹! 트래킹! 아 지지 않을 거야. 어, 좋아! 배틀이다! 트래킹! 트래킹! 어, 트래킹! 아 더러워! 트래... 미국춤! 오 뭐야 뭐야 피부잉을 하는데? 미국춤! 피부잉을 한다! 오! 이 위에? 위라는데? 그래서 녹여야 돼. 그럼 저 횃불 빼서 밑으로 가져와. 저 아래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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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다 넣어야지. 아래 말하지 말고 네가 해! 고양이 시장 으아! 고양이 입 냄새 어때? 최고로 좋아하는 그림체로 최악의 그림을 그려왔어. 그렇지 초밥이야. 제발 좀 저런 것 좀 잊지 마요. 지금 침 흘린다. 오른쪽 클릭 진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 폴더 부엉. 아! 팬아트. 혹시 팬아트가 패고 싶은 아트야? 이 집에 팬아트. 뭐야 이게 밥주걱이야? 뭡니까? 오랭이 떡입니까? 그래 난 약속 지켰어? 너랑 약속한 적 없는데? 아! 너 저런 약속을 했습니까? 왜요? 아 진짜 왜? 더워! 뭐가 더러워? 고양이잖아? 야! 아 그러셨군요. 아하. 이게 뭐야? 와우 캠 캠뱀 된장찌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이쁜데?